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급량의 변화, 이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또 우리 작년에도 출제했지만 시험 문제에 우리가 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죠. 자, 이 공급량의 변화. 자, 이 공급의 변화는 이 시험 문제에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공급량의 변화는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 이 다른 요인들은 뭐 가격을 제외한 뭐 기술이라든지는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지 우리 가격만 변하죠. 자, 이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 곡선 이 상에서 이동하죠. 이 공급 곡선 우리가 상에서 이동을 할 때를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 가격이 주어졌죠. 자, 아파트에서의 가격인데 아파트의 가격이 우리가 분양가격의 평당 1,000만 원 P0일 때는 이 생산자는 Q0만큼 이렇게 A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당 1,000만 원에서 뭐 평당 1,300만 원 P1으로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은 생산자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량을 Q0에서 Q1으로 증가시키죠. 자, 그래서 OP1 가격일 때 생산량은 OQ1이 돼서 2점이 되겠는데 이 점을 B점이라고 하면은 AB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변했습니다. 자, 가격이 변하면은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데 자,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오르면은 이 A점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이 공급량의 변화죠. 그래서 이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공급량의 변화. 작년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공급량의 변화. 이 공급 곡선 상이죠. 상이라는 지문이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의 변화 103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공급에 있어서의 우리가 변화를 보게 되면은 자,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다. 자,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지만은 공급의 변화는 이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자,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죠. 가격 이외의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면은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할 때를 공급의 변화라고 하죠. 공급의 변화. 자, 그러면은 이 공급 곡선을 보게 되면은 자, 공급 곡선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죠.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가격은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P0인데 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만큼 Q0만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지금 변화가 없죠. P0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동일한 가격은 불변이니까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때를 공급의 증가라고 하죠. 공급의 증가. 네? 공급의 증가라고 하고 자,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또 공급량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했으면 공급의 감소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인데, 또 말로써도 자주 출제하죠. 26회는 말로써도 출제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공급의 변화 요인, 여러분이 최근에 24회 시험, 26, 7회 시험에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는 것은 이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럼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이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기술입니다. 자, 이 생산 기술이라든지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은 이전보다 건축비,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가 되죠. 이 기술이 또 영향을 줘요. 이 생산 또 요소의 가격이 영향을 줘. 예를 들면은 이 생산 요소인 노동에 대한 가격하면 임금이죠. 뭐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오른다. 그럼 생산 요소의 가격 이 상승하면은 생산비가 상승합니다. 이 건설 노동자 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상승하려. 그럼 생산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생산비가 우리가 오르기 때문에 공급은 뭐 한다? 감소해. 생산비가 상승을 함으로써 공급은 우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은 이전보다 더 우리가 많아진다. 공급이 뭐 한다? 증가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생산 요소에 있어서의 가격이 이렇게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또 건축 원자재도 시험에 최근에 우리가 자주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 건축, 철근,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게한세번 나왔죠.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건축비가 하락을 합니다. 그럼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 건축 비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은 뭐 한다? 많아지겠죠. 공급은 증가한데 이것을 한세번 출제를 했고요. 또 2년 전에는 이렇게 건축 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출제했죠.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 건축비가 이전보다 많아지면서 공급은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요세 가지는 특히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해요. 자, 그리고 생산자의 미래에 대한 예상. 자, 이 생산자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또 영향을 줍니다. 자, 생산자의 미래에 대한 예상하면은 어떤 거죠? 자, 여러분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조만간 하락할 것이라 예상이 되면은 현재 비싸기 때문에 현재 시점 공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의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미래에 대한 예상이죠. 이 규제가 있죠. 이 특히 이 건축에 대한 인허가. 자, 인허가에 대한 규제인데 이 규제가 강화가 된다. 건축 인허가가 어렵다는 얘기죠.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이 줄어들고 규제를 완화한다. 건축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 규제가 또 영향을 주죠. 자, 그리고 또이 건설 자금 조달 금리죠. 자, 이 건설 자금 조달에서의 금리. 자, 이 건설 자금 조달 금리인데, 자, 이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우리가 오른다. 오르면은 이 생산자의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죠. 이전보다 더 생산자의 부담이 많아지면은 이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은 뭐한다? 감소하죠. 공급은 감소한다. 이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수익성은 높아지죠. 따라서 공급은 증가를 하죠. 금리가 또 영향을 이렇게 많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대체재라는 게 있죠. 또 대체재와 보완재에 있어서의 가격의 변화가 또 영향을 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죠. 그럼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 빌라 시장에서는 어떤 형상이 나타나느냐? 자, 빌라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자, 빌라 가격은 P제로 변화가 없고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이 지금 Q제로만큼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은 빌라 가격은 시장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만큼 상대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싼 아파트를 공급하고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싼 빌라 공급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예. 그래서 대체재 보완재가 공급에서 나오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공급의 변화 요인 또 시험 문제 또 우리 부동산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그런 내용으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보시면은 수요의 탄력성이 나오죠. 자,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극을 줬죠. 이 자극을 줬을 때그 나타나는 반응이 어떠한가 본다. 이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어떠한가를 보는 게 탄력성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극을 주는 것을 우리는 경제 이론의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그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이 어떠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이고 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인데 이 개념을 여러분 또 작년에 27회 출제했어요. 탄력적 개념, 비탄력적 개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는 용어죠. 자, 그러면은 이 수위 탄력성은 또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수위 탄력성에 대한 문제가 또 시험 문제. 우리 세 가지 공식을 또잘 알아둬야죠. 매년 출제하는데 원래는 계산 문제가 좀 주의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은 price, 이 P로 표현하는데 이 자극을 주는 가격,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옵니다.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오는데, 이 가격,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뭐가 된다? 분자가 되죠.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 자,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는가? 자,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이 절대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또 우리는 변동분으로 쓸수 있죠. 자, 기준이 되는 최초 원래의 가격. 원래의 가격에 대해서 이 가격의 변동분
가격의 변동분 델타 P. 자, 또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요량 요 Q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동분. 자, 이 수요량의 변동분은 또 델타 Q죠. 자, 여기에 100을 곱해줘야 뭐가 돼요? 우리는 퍼센티지로 가는 건데 서로 약분되니까 이건 관계가 없죠. 자, 이렇게 변동분이 주어질 때는 이 수식을 이용하고 왼쪽 수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특히 여러분이 이쪽 수식의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원래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 수식을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100, 우리 관련해서 이런 것도 출제할 수 있죠. 뭐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2% 아파트 가격이 2% 올랐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4% 감소했다. 그러면은 2분의 4니까 얼마? 2죠. 2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유형의 문제도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 우선 잘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자, 1보다 클 때는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10% 변했다. 자, 이런 경우를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탄력적은 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이죠. 자, 이 경우에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가격과 수요량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띠게 되죠. 자, 이런 의미겠죠. 이 가격과 이 수요량이 주어지면은 예? 이런 형태가 주어졌는데 이때 가격이 약간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요량이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가격의 약간의 변화에도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를 탄력적이죠. 그래서 탄력적일 때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즉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0.3% 변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경우는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기울기가 좀 급한 경우죠. 예. 자, 급한 경우. 자, 그럼 이런 형태. 지금 이 가격과 이렇게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자,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더라도 수요량 증가폭은 이렇게 미미한 경우. 이런 경우를 비탄력적이죠.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라는 것은 앞에 완전자를 붙입니다.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우리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이게 급해져서 뭐일 경우 수직선의 형태가 된다.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가 띠게 되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이 돼요. 자, 수요 곡선이 수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인데,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무한대. 완전 탄력적이죠. 작년에 또 출제를 했는데 이렇게 완만한 것이 계속 완만해지죠. 자, 완만한 것이 계속 완만하면서 뭘로 간다? 우리는 이렇게 수평선으로 간다. 자, 이렇게 수평선으로 갔을 때, 수평선으로 갔을 때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은 수평선입니다. 자, 그리고 수의 가격 탄력성이 이를 때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죠. 자, 수위 가격 탄력성 1일 때를 단위 탄력적일 때. 단위 탄력적은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렇게 직각 쌍곡선.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 쌍곡선의 형태가 될 때 우리는 뭐가 돼? 단위 탄력적인데 이때 직각 쌍곡선의 수식의 형태를 보면은 가격과 수요량을 곱하면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는데 이게 직각 쌍곡선의 형태가 됩니다. 수식의 형태.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먼저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107페이지, 108페이지 가시면은 수위 가격 탄력성과 총 지출액인데 자,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보는 총 수입이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총 지출한 금액인데 이게 같거든요. 자, 이것은 가격에 수요량을 곱해 주면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가격에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인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이렇게 대폭 늘어나죠. 자, 그때 이 가격과 수량 곱한 이 노란 부분의 면적이 총 수입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우리가 하락을 할 때, 자, 이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이 탄력적, 이렇게 탄력적일 때는 수량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총 수입은 증가를 해요.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 수입은 감소하죠. 20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또 한 용어죠. 자,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되냐?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과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입니다. 근데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면 수요량 증가폭이 미미하죠.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인데 원래 면적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상당히 줄어들었죠. 총 수입은 감소하고 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감소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총 수입은 증가를 하는 경우죠. 자, 직각 쌍곡선일 때는 이 얘기죠. 자,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인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량 증가는 이만큼 하고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이 가격과 수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인데 이 노란 면적과 흰 면적은 같아. 왜냐? 요 P 곱하기 QD 이게 바로 총 수입인데 총 수입은 일정 변화가 없죠.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경우 단위 탄력적일 경우는 가격이 내리든 오르든 관계없이 총 수입은 일정 항상 변화가 없다. 그 지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8페이지 밑에 이 수위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나오죠. 자, 수위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을 보게 되면은 자, 우선 대체재의 유무와 다소가 나오죠. 자,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묻는 거죠. 자, 대체재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있는 상품일수록 또 대체재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위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됩니다. 왜? 대체재가 있으면요. 바로 즉시 이동할 수 있어요. 바로 즉시 이동할 수 있으면 탄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품 가격이 가계의 이 소비 지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되는데 자, 여러분 상품 가격이 가계의 소비 지출 금액 중에서 클수록 여러분 소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가 되냐? 탄력적입니다. 또 상품의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을 보면은 생활 필수품이나 농산물 같은 건요 가격이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수위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가격의 변화가 수위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으면 비탄력적인 상품.
자, 사치품은요, 가격이 약간만 올라도 수량은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이 사치품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탄력적입니다. 탄력적. 자, 기간의 장단과 관련해서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해요.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 또 용도의 다양성이 있을수록, 또 용도의 전환이 쉬우면 쉬울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이전보다 또 많아지기 때문에 탄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전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 용도별로 세분한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세분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주거용 부동산끼리는 대체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지만 세분화할수록 뭐가 된다? 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은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이죠. 23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한번 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여러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계산 문제가 출제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수식을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간다? 자극을 주는 요 가격은 분모로 간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9페이지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소득이죠. 자, 수요에 우리가 소득 탄력성은 또 어떻게 주어지냐? 자, 수요에 소득은 인컴이죠. 그래서 I로 표현합니다. 수요 소득 탄력성. 자, 우선은 또 자극을 주는 소득은 또 뭘로 간다? 분모로 옵니다.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 그래서 소득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뭐다? 분자. 그래서 이 소득은 분모로 온다는 얘기죠. 소득의 변화율.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 측정하는 지표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식인데,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의 수요량도 증가한다. 그러면 정상재입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의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상재, 우등재인데, 문제는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라고 해요. 정상재입니다. 근데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 이런 상품은 또 뭐라고 하죠? 열등재라고 해요. 열등재. 그런데 또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면은 경제이론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수요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 0보다 작으면 열등재라고 합니다. 그럼 제로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해도 요 분자인 수요량 변화율이 제로 없어요.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상품을 우리는 소금, 간장 등에서의 중간재 또는 중립재라고 해요. 중간재, 중립재. 자, 이러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우선 한번 확인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페이지에 보시면은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와 0.5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우선은
요거부터 써야겠죠. 수익 가격 탄력성인데. 자, 문제는 A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은 A 부동산에 있어서의 뭐 변화율? A 부동산에 있어서의 부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 변화율. A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량 변화율. 이게 수익 가격 탄력성 얼마? 0.9. 0.9가 나오고 또 소득 탄력성이 나오죠. 자,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나오죠. EI. 자, 소득인데 그러면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 변화율에 대한 A 부동산 내 있어서의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 0.5. 이렇게 수식을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경우에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어떠냐? 자, 가격은 얼마? 2% 상승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을 하면은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수위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거든요. 그럼 A 부동산 수요량은 얼마? A 부동산 수요량은 2%에 0.9를 곱해주니까 1.8% 뭐 한다? 1.8% 뭐? 감소한다. 수위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자, 그럼 소득 탄력성에 따라서 소득이 또몇 프로? 4% 증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수위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 뭐다? 정상재죠.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식에서는 얼마? 우리는 A 부동산의 수요량은 2%를 양변에 곱해줘야겠죠. 2% 곱해주니까 얼마? 2%가 있네. 2% 뭐 한다? 2% 뭐? 증가한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1.8% 줄어들고 두 번째는 요 수식에서 2% 증가니까 결론적으로 A 부동산 수요량은 몇 프로? 0.2% 뭐 한다? 증가한다. 0.2% 증가를 합니다. 전체 변화율은 0.2%,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두번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19회, 24회 두번 출제했는데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요두번 출제의 문제가 어려웠거든요. 수식 두 개를 이용해야 되니까. 요것은 계속 푸는 요령만 알면은 쉽게 이제 여러분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오죠. 이번은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또 어떻게 되냐? 자, 교차 여러분 차도 두개 만나면은 차도가 두개 만나면 교차로가 생겨요.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우리가 이 상품이 두개 나와야 돼. 교차는 A 상품, 뭐 B 상품 두 개가 나오는데 교차는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죠? 수요량.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A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B 상품의 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떠한가? 요걸 보는 게 교차 탄력성.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A 상품 가격, 우리 커피 할까요? 자, A 상품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B 상품
홍차 가격은 커피 가격이 오른 것만큼 상대적으로 뭔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홍차 수요량은 증가하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인데, 이때 커피 홍차의 관계는 어떤 관계? 두 상품은 대체제 관계.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죠. 2년 전에 또 출제를 또 우리가 했고, 여기 최근에 22회, 24회, 26회, 또 작년 27회 시험에 출제죠. 대체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수위 법칙에 따라.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위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줄어들죠.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도 뭐 한다? 우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0보다 작은데, 이때 커피, 프림의 관계는 어떤 상품? 보완제. 자, 커피 가격이 올라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로죠. 이럴 때는 바로 아파트와 커피는 각각 독립적인 상품.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제와 관련 있고, 수요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와 관련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111페이지 한번 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7번 문제 봅니다. A 부동산 가격이 5%, B 부동산 수요. 그럼 A, B 부동산 다르죠?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 자, 분모가 얼마? 자, 우선은 교차 탄력성인데 A, B잖아요. A 부동산 가격이 얼마?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몇 프로 증가한다? B 부동산 수요는 몇 프로? 10% 증가하죠. 그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가 돼? 플러스야.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뭐가 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얼마? 10%를 5% 나누니까 얼마? 2. 2. 플러스입니다. 0보다 큰데, 이 상품은 무슨 상품? A, B 두 상품은 대 체제.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내죠. 플러스 이 대체제. 이걸 이렇게 묻는 걸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은 또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수요도 5% 뭐한다? 감소했다. 이렇게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얼마? 5% 나오니까 1이죠. 1.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은데, 이때 상품은 무슨 상품? 보완제. 그래서 이때는 또 마이너스 1 보완제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이런 걸 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체제 보완제 관계. 1번이 정답이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는 22회, 우리가 6회,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개념을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탄력성에 있어서 개념이고, 자, 112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간단히 줄여서 뭐라고 한다? 공급의 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가죠. 그래서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분자로 갑니다. 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율. 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몇 프로인가 보는 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와 마찬가지죠.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수평선이면 뭐다? 완전 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그건 똑같아요. 수요와. 그런데 만약에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 이렇게 단위 탄력적만 다른데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거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경우에는 뭐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1인 단위 탄력적.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것만 다르죠. 수요는 직각상곡선 형태인데 이 내용만 좀 다릅니다. 자, 112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 있는데, 자, 우선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품은 이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상품이고, 또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일수록 탄력적입니다. 또 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상품은 비탄력적. 자, 농산물도 공급도 재배 기간이 기니까 비탄력적입니다. 자, 여러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공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고, 예? 자, 그리고 단기보다는 또 장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탄력적이 됩니다. 측정 기간을 보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탄력성은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좀 중요한데, 원래도 수요 세 가지 공식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식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원래 계산 문제가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자, 잠시 쉬고 114페이지에 균형 가격 결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